실손보험 보험료가 부담돼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화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전화 시에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쉽게 전환이 안 됩니다. 꼭! 굿모닝 보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회사에 뿅 하고 도착했습니다. 자, 요즘에 제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높기 때문에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화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보험료가 정말 인상폭이 크게 지금 느껴지시고요. 또한 앞으로 보험료 인상이 아주 높게 아무래도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 실손보험이 아무래도 7월달에 이제 다시 출시가 되잖아요. 그 전에 아무래도 15년간은 3세대 실손 보장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던 분이라면 무조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착한 실손보험 그냥 전화하면 전환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착한 실손보험 전환도 매우 까다롭다는 거예요. 여러가지 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자, 착한 실손보험 전환 시에는 고지사항을 봐요. 일단은 그냥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할 때는 고지사항이 딱 두 가지인데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병원에 가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뭐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소견, 아니면 검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통해서 추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요. 근데 착한 실손보험은요. 전환 시에 딱 두 가지만 봐요. 한 가지는 바로 정신과 질환, 또 하나는 신경계 질환을 본다는 거죠. 자, 그 정신과 질환은 뭐냐? 바로 F00서부터 99까지가 정신과 질환인데요. F04서부터 99까지 고지사항을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F00서부터 03까지는 치매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외에 나머지 F04서부터 99까지 정신과 쪽으로 뭐 수면제나 아니면 뭐 우울증, 뭐 정신과 치료력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 전환 뭐 쉽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과 질환 쪽으로 고지라 되고요. 두 번째는 신경계 질환 쪽이에요. 자, 신경계 질환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린 게 뭐죠? 바로 디스크 쪽이잖아요. 경추, 요추 이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때 신경계 질환 말 그대로 G00부터 G99까지 이런 부분들이 신경계 질환인데요. 척추질환이나 신경계 질환 쪽으로 병력이나 아니면 보험금 청구 여러 가지 뭐 병력상이 있다고 하면 실손보험 예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쉽게도요. 그래서 정신과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만 고지사항이고 나머지는 뭐 진짜 암이나 중대질병이나 걸려도 이제 프리패스가 돼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된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꼼수, 갑질, 횡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신경계, 정신과 질환만 아니면 모두 다 다시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 1억이 많던가 아니면 다 꺼내 정말 다발성으로 보험 청구가 한 1억이 있다. 그러면은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을 안 시켜줘요. 그럴 때는 안 시켜준가 보다 이러고 넉넉히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는 보험금 청구도 있지만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때도 정말 눈앞에서 코베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고지사항은 딱 두 가지 신경계 정신과지란 이런 부분인데 왜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는 안 해줘요? 이렇게 해서 따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2008년도 예, 전에 일단은 뭐 3천에 입원시에 3천 그리고 통원시에 10만원짜리가 있었어요. 100% 보자 이럴 때 착한 실손보험 전화할 때 뭐 전화해주는 보험사도 있고요 전화는 안 해주는 보험사도 있어요. 물론 그 상품 그리고 뭐 그 시기마다 틀리지만 2008년 7년 전에 3천에 10짜리는 전화는 잘 안 시켜주더라고요. 물론 해주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해서 그냥 안 해준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클레임 아니면은 되짚고 한번 물으셔야 된다는 거죠. 왜 안 해주는지. 근데 보험사에서 보험 상품이나 보험 회사마다 뭐 약관이나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뭐 그 3천에 10짜리는 거의 안 해주는 성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할 때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콜센터든 아니면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요. 콜센터에
콜센터에 전화하면 콜센터는 영업소에 전화하고요. 영업소는 이제 담당 지금 FC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일단 기존에 정말 오래된 설계사가 지금 남아있어서 관리를 꾸준히 해준다고 하면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해주겠죠. 실무증만 받아서 고지하고 다시 청약서나 아니면 전자서명으로서 전환이 쉽게 되는데요. 근데 해당 담당 설계사가 뭐 휴가 중이거나 아니면 그만뒀어요. 아니면 다른 설계사한테 이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귀찮아서 안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콜센터 통해서 전화하면 아무래도 뭐 영업소나 담당 설계사를 지금 현재 뭐 얼굴 모른 정말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담당 설계사한테 요청을 해서 그 담당 설계사가 전화가 오는데 거의 대부분 귀찮아가지고 내 고개 아니니까 난 지금 보험 청구나 아니면 신계약 영업할 곳도 정말 많은데 거의 대부분 이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존에 담당 설계사가 있다 할지라도 아 고객님 다른 유튜버나 이런 블로그 카페에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지금 기존에 100%짜리 90%짜리가 좋아요. 맞아요. 100% 90%짜리 좋죠. 근데 보험료 인상폭이 높고 예전에 3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 되는데 허덕여서 어떻게 유지해요? 담당 설계사가 본인이 그걸 보험료 납입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 납입을 안 할 거면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그 부분에서 부담이 느꼈다 하면 착한 실손보험을 전환시켜주던가 빨리 그 전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전에 H 생명이죠. 빅3, H 생명, 뭐 H 아니면 K 생명 이런 부분들은요, 약간 뭐랄까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보험사는 특히 이제 콜센터나 아니면 담당 직원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럼 담당 설계사가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서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해 주는데 아니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하면 솔직히 뭐 이제 FC 입장에서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관리에 잘하면 나중에 소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시 만나야 되니까 뭐 차비나 아니면 커피숍 값도 들고 여러 가지 귀찮고 또 스케줄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단은 생명보험사 뭐 설계사분들은 착한 실손보험 전환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꺼려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제 영상 보시고 뭐 생명보험 설계사분들 아 저 보험왕 왜 그래? 왜 생명보험만까? 이렇게 설명 뭐 이렇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현실에 대해서 팩트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 저도 저한테 영상을 보고 전화 오면 착한 실손보험 전화해라. 그런데 전화 와서 아 우리 담당 설계사가 그만뒀다 아니면은 뭐 전화를 안 받는다 아니면 왜 착한 실손보험을 전화하냐 아니면은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된다 만나자 하는데 그래서 하소연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하게 뭐 콜센터나 영업소나 담당 설계사한테 강하게 클레임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으로 일단은 4세대 2021년 7월 전에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전에 일단은 그 전에 먼저 전환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존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폭이 정말 높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착한 실손보험 전환 시에 뭐 꿀팁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